아, 저는 깁슨에서 레일리티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깁슨에서 나온 레일리티라. 예, 여기 앞에 까맣고 네. 뒤는 이렇게 좀. 저는 이거 먼지 앉은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 이런 예. 이 무늬가 너무 진짜 무슨 약간 그 라카를 이렇게 착 뿌려놓은 예.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무슨 쇠판인 줄 알았어요. 겹 딱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라카를 이렇게 하얀 라카를 위로 확 뿌린 다음에 네. 내려오는 그 거를 이렇게 받은 느낌. 네,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뒤쪽으로 돌리면은 나무다. 나무야. 네, 이러면 컨트롤 네. 처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 뭐 레리티가 아닌가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모던 컬렉션으로 넘어오면서 가격 때가 싼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던 컬렉션의 큰 메리트였는데 지금 이 레스폴 모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대에 메리트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지금 오리지널 컬렉션에 비해서도 가격이 좀 비싸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할인율들이 전부 다 이 오리지널 컬렉션, 모던 컬렉션들은 전부 다 신상들이라 약 10%밖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뭐 앞으로 뭐 더 떨어질 뭐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오리지널과 이 모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간만에 복습을 하자면은 네. 2019년 4월 29일을 기점으로 우리 리바이스 예전에 CEO였던 바지 사장님이 네. 맞죠. 제임스 J.C. 컬리라는 컬리. 네, 사장님인데 리바이스 바지라 그래서 바지 사장님이라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바지 사장님입니다. 네, 저희가 바지 뭐, 사장님이 아니고요. 네, 진짜 네, 그런 의미의 바지 사장님이 아니고 바지 만들던 사장님. 네. 근데 거기서도 일을 잘했다고 해요. 네. 와서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게 어떻게 보면은 깁슨은 늘 기타를 잘 만들 수 있는 포텐이 있는 브랜드였으나 늘 뭔가 운영 방침, 경영 정책의 실패로 조금 그 유저들을 좀 혼란스럽게 했던 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죠. 이거를 이제 오리지널이랑 모던이랑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출시를 하기로 한 게 매년 출시라는 게 사실 굉장히 소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4 레스폴 스탠다드, 2015 네, 스탠다드, 16 스탠다드, 17 스탠다드 그러면서 매년 뭔가 바꿔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네. 자꾸 뭐 하나가 이상한 짓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뭐, 무슨 스위치? 딥 스위치? 네, 딥 스위치부터 뭐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G-POS 때도 그랬고 사람들이 어쨌든 아 올해는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이런 뭔가 불안함을 매년 스탠다드에다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게 소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10년 단위로 통합을 시켜서 그 팬더에서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로 가면서 그런 식으로 요거를 묶었잖아요. 데케이드 단위로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라인업을 재정비한 결과 어떻게 되었냐. 오리지널에는 이제 레스폴 50년대 60년대 그리고 레스폴 스페셜 TBLO, 레스폴 주니어, 토바코 버스트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모델들 위주로 재편을 한 거죠. SG61 그 다음에 SG 스페셜, SG 주니어 그리고 ES-335 뭐 피겨드 단 모델 파이어버드, 플라잉 브이, 익스플로러, 제인사시고 네, 그렇죠. 허밍우드 이런 네. 식으로 원래 있던 모델들을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정리를 하면서 모던 컬렉션에는 뭘 보냈냐 레스폴 모던, SG 모던 그리고 레스폴 스튜디오 트리뷰트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모던 붙여가지고 이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에는 이제 뭐 진짜 뭐 오구 레스폴 이런 식으로 네, 아예 네, 그냥 진짜. 네 그때 당시에 명기. 그런 것들을 연도를 바로 달아가지고 10년 단위가 아닌 특정 연도로 네. 만든 것들은 커스텀 컬렉션으로 보내버렸어요. 이러면서 라인업을 재정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레스폴 스탠다드 50 같은 경우에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나온 가격이 326만원이에요 그리고 오리지널 컬렉션에 50P90이 326만원 그 다음에 스탠다드 60도 마찬가지로 326 그 다음에 레스폴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컬렉션임에도 불구하고 288,000원 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전부 다 9.0, 9.0 다 9.0이에요. 예. 다 9.0에 50P90만 약간 그 뭐 저희가 뭐 범용성에서 네. 그래서 그 하나 8.5로 내려간 거 말고는 전부 다 지금 오리지널 컬렉션이든 모던 컬렉션이든 9.0의 점수를 거의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모던 컬렉션은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DC 모델이 9.0, 8.5 받았고요. 그 다음에 레스폴 트리뷰트 모델이 여러분께 헌정합니다. 없어용 레스폴의 시작이 돼갖고 156만 6천원에서 9.0, 9.0 아, 그 다음에 레스폴 클래식 260이었죠. 요게 9.0, 9.0 대박이네요. 가격 메리트가 조금씩 있었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모던 컬렉션의 SG 스탠다드 모던이
196만 원이었는데 선생님이 적당한 맛을 느끼기에 미국 소고기 저는 more than modern 해서 9.0 9.0 되게 오, 진짜 다 잘 받았네요 모던이.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었는데 얘는 없어요. 얘는 오히려 지금 오리지널 컬렉션보다 비쌉니다. 비쌉니다. 364만 5천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전장은 99.5cm, 무게는 3.92kg, 두께는 50에 53 조각 나오고요. 네. 12프렛 뒷둘레는 78mm, 탑은 메이플, 그리고 바디에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아시메트리컬 슬림 테이퍼 넥에 모던 컨투어 힐이 들어가 있어서 연주감은 기본적으로 조금은 더 유저 친화적인 측면이 나아졌네요.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헤드머신은 글로벌 락킹 오토매틱, 그리고 키스톤 버튼, 그리고 너트 재질은 그라프텍의 그라프텍 너트고, 너트 너비가 43.05mm, 지판은 에보니, 오.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되어 있는데 실측 수치는 지금 여기 안 나와있는데 아마 12에서 16이 아닐까. 네, 305mm에서 406mm 반지름일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 그리고 넥과 브릿지에는 버벅 프로 리듬, 그리고 버벅 프로 리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버스트 버커입니다. 푸시풀이 되네요. 다 됩니다. 네, 코일 탭으로 해서 네. 볼륨 다 되고요. 그다음에 뭐 퓨어 바이패스에 뭐 페이즈 전환에 네, 이거 페이즈 전환, 네. 퓨어 바이패스고요. 맞습니다. 토글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브릿지는 알루미늄 네시빌 튜너매틱 알루미늄 스탑바 텔피스고 네. 이게 이제 뭐 구멍 뚫은 거를 울트라 모던 웨이트 릴리프라고 하는데 뭐 모던 그 울트라 모던이든 뭐든 웨이트 릴리프 앞에 뭔 말을 붙여도 뭐 딱히 예, 뭐 딱히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래놓고 뭐 해놓고 3.9인가 뭐 울트라 무더냐. 울트라인데요. 네, 그렇죠. 울트라맨이 들고 친다. 그 울트라,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걸 울트라라고 하네요. 그 울트라. 야, 이거 좋. 좀 저거하게 쳐볼게요. 좀 이렇게 좀 하나 하나. 순하고 장사네요. 네, 힘이 세고 순한 느낌. 괜찮아요. 펜더 트윈 리볼버하고 잘 어울렸습니다. 마살이고요. 또 다 하면서 들어볼게요. 팬더 가서 다시 콜탭 해볼게요. 네. 다 빼볼게요. 자. 콜탭을 해도 힘이 뭐 그렇게 떨어지진 네, 않아요. 근데 페이즈 전환. 완전히 바이패스. 네. 바이패스 할 때는 코일 탭은 먹는군요. 누르면. 그러네요. 네, 마샬로 다시 가서 코일 탭 넣고. 네. 약간 차이나요. 네. 뭐 힘이 확 빠지거나 그러진 네, 않네요. 그렇진 나쁘지 않은데 옛날 무슨 2017 스탠다드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팬더의 레드 락크.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깔끔하고 네, 깔끔한 톤. 깔끔하고 힘 있는 톤 좋아요. 네, 마샬이. 진짜 좋네요. 한 주 모셔서 들어볼게요. 신나는 좀 모던한 느낌의 반주에다가 얹어 봤는데, 네, 뭐 확실히 잘 만든 그 어떤 밸런스 감이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기는 한데, 이 울트라 모던 웨이트 릴리프와 뭐 어떤 저런 바디 모양과 사운드의 특성 같은 게 레스폴에서 내가 과연 어떤 걸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300한 중후반대를 주면서 깁슨 레스폴을 사는 사람들 중에 완전히 개량된 깔끔한 모던을 원하는 사람보다는 좀 가장 좀 깁슨 같은 깁슨을 원하는 수요가 저는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좀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가성비가 좋게 잘 나온 그런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내가 깁슨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타 자체는 좋아요. 좋긴 좋은데 내가 이걸로 만족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던 컬렉션 오늘 레스폴 모던 모델 같이 보셨고요. 오리지널보다 더 비싸다고 해서 뭐 무조건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게 그렇죠. 그만큼 잘 정리정돈을 하기는 했어요. 예. 하지만 그게 과연 그게 내가 원하는 깁슨이냐, 네, 그렇죠, 입맛에 맞느냐, 요거는 고민을 해보시고요. 네,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2590화 듀젠버그의 스타플레이어 TV 커스텀이었는데요. 좋은데. 네, 여기에 스바스케님, 스바스케님, 이제 곧 이 기타는 제 것이 됩니다. 크크크크크. 이게 이분이 그 저거 하는 동안 쉑터 시리즈 하는 동안 계속 버티는 우리, 예, 지금 안 사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계속 버티셨던 것 같은데, 한 줄 평. 저 여기 눕습니다. 여기서 지겠습니다. 네. 네. 이제 드디어 버티는 거를 듀젠버그 뽐뿌까지 이겨내진 못하셨군요. 안 붙여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거기서 이미 지셨으면은 한 100만 원대에서 지출을 끝낼 수 있는 거를 지금 져가지고 괜히 300만 원 넘게 쓰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미리 좀 치시지.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이 2020년대니까 2050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어느 게 2050년까지 간다고 하시나요? 이 모양 기타가요? 그대로. 네, 네. 그대로. 그럼 좀 너무 앞서가는 느낌도 좀 있어요. 울트라 모던. 네, 울트라 모던을 뭐 그래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기타 자체가 좋은 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만, 여러분들께 이 질문에 대해서 꼭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라고 저는 그걸 한 주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깁슨을 무엇을 원하는가? 네, 강조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걸 강조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이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다른 뭐 오리지널 컬렉션들과 확실히 다른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인 건 확실하네요. 확실합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네, 9.0, 8.0. 네, 오히려 여기서 되게 의외의 점수가 선생님이 9를 주시고 제가 8을 줄 거라고는 조금 네, 예상을 못했는데 그 선생님이 오히려 잘 주셨네요. 점수. 지난 십몇 년 동안 스탠다드가 한 짓을 봐서 9점을 드린 거예요. 네. 자신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지 사장님을 응원하는 약간 구점이 아닌가. 약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건 생각 잘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이런 게 제대로 된 모던의 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가격이 조금 아쉽고 네. 네, 그리고 나는 깁슨을 무엇을 원하는 거야? 그렇죠. 나 왜 깁슨 치는가? 네, 오늘의 화두가 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깁슨이랑 팬더를 편하고 기술적인 리드 때문에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오늘 모던 시리즈 잘 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리지널과 모던 시리즈, 모던 컬렉션이 계속해서 좀 더 자리를 잡아가면서 많은 유저층들에게 네. 설득력 있는 네, 그런 라인들로 자리를 잡길 바라면서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